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sẽ giúp các bạn trong quá trình học tiếng Hàn tổng hợp trình độ 3. 네, 오늘은 제10과 여행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한국은 뭐 산도 있고 바다도 많이 있어서 여행하기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수영 선생님은 여행을 좀 다녀보셨나요? 한국에서? 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여러 곳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하지만은 제주도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 역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여행지와 또 여행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시작할까요? 먼저 여행 상품에 관한 어휘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행도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상품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낭여행하고 패키지 여행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배낭이라는 거는 뭐 어떤 등에 메는 작은 가방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가방 안에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여행을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혼자 다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배낭에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네, 단체 여행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사 버스나 여행사 뭐 기차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단체로 여행을 다니는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행 스케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는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도 있는데요.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여기 학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을 수학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혼여행은 아시다시피 결혼 후에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처음으로 가는 여행을 신혼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지입니다. 이 지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지는 바로 여행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행지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먼저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자연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여행지인데 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원, 호수, 해수욕장, 섬, 국립공원, 온천, 사막, 계곡, 뭐 델타, 석회암 동굴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여행지입니다. 네, 반대로 박물관, 사찰, 유적지, 고궁, 놀이공원과 같은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 여행지이죠. 네, 그 중에 유적지라는 것은 역사적인 물건이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일정 관련 어휘입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는 먼저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지, 어떤 장소로 여행을 갈지, 며칠 동안 여행을 갈지와 같은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까지 가는 교통수단이나 거기에서 있을 호텔 이런 것들을 먼저 미리 약속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기로 약속을 해야 되죠. 그것을 예약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호텔을 예약하다, 뭐 기차를 예약하다, 비행기를 예약하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약도 끝났다면 여행지에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며칠 동안 있고 뭐 이런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일정을 짜다 라고 합니다. 일정은 뭐 스케줄을 얘기하겠죠. 여행 스케줄.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짜는 것까지가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여행 관련 어휘인데요. 뭐 이 중에서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수기라는 것은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름철 성수기라고 하면 보통 7월에서 8월이 되겠죠. 7월에서 8월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휴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시기가 바로 7월하고 8월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를 여름철 성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비수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시기를 비수기라고 합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비수기라고 하죠. 1월에서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명절과 같은 어떤 연휴 기간이 있다면 그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그런 것도 성수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효영 선생님과 또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ngữ pháp ở bài ngày hôm nay. Nội dung ngữ pháp thứ nhất sẽ là takohata. Đây là mẫu câu trích dẫn lại lời của người khác và là nội dung trích dẫn câu kể. Các bạn sẽ xem ở bảng này, đây là những cái quy định về việc thay đổi các cái đuôi động từ ở trong trường hợp các bạn trích dẫn lại. Đây là gì? Hiện tại, quá khứ, tương lai. Thế và động từ, tính từ và động từ y tả. Với mỗi một cái trường hợp như thế này thì các cái đuôi trích dẫn sẽ có một chút cái sự khác biệt. Các bạn xem nhé. Ở thời hiện tại, nếu mà là động từ thì các bạn sẽ dùng niên ta cô ha tả nếu mà động từ đó không có bắt chim. Và dùng nân ta cô ha tả nếu động từ đó có bắt chim. Tương tự như vậy, ở thời hiện tại nếu mà đấy là tính từ thì chúng ta dùng ta cô ha tả. Thế còn nếu trường hợp là y tả có bắt chim thì dùng y ra cô ha tả, không có bắt chim thì dùng ra cô ha tả. Chuyển sang thời quá khứ. Ở trong thời quá khứ thì chúng ta phải đổi động từ tính từ thành at ot trước, đúng không ạ? Thế sau khi đổi thành at ot rồi thì chúng ta lắp với takohata. Thế còn gì đây ạ? Nếu mà là danh từ, đấy, danh từ thì đi với y tả đúng không ạ? Thì y tả đây sẽ là yot hoặc là iot. Nếu mà là không có bắt chim thì dùng yot, có bắt chim thì dùng iot, takohata. Và ở thời tương lai, ở trong thời tương lai thì các bạn đã học hai thứ ở thời tương lai. Thứ nhất là kết, thứ hai là uncot, đúng không ạ? Thế thì một trong hai cái trường hợp đấy, nếu các bạn dùng gì đây ạ? Uncot thì rien uncorakohata. Còn nếu mà kết thì là kết takohata. Đây là cái quy tắc ở trong việc thay đổi đuôi của động từ khi mà chuyển sang từ câu kể sang câu trích dẫn câu kể. Các bạn sẽ xem cô Soyeon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ví dụ nhé. Nè. 다고하다를 같이 예문을 볼 텐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후에 내 말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여주시죠. 네, 직접 전하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주말마다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흐엉 씨입니다. 그래서 흐엉 씨가 저는 주말마다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요 하고 말했어요. 제가 흐엉 씨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전하기를 할 때는 앞에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네, 이것을 따옴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하고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흐엉 씨가 따옴표, 저는 주말마다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요. 따옴표 하고 말했어요. 와 같이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 말로 바꿔서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뒤에를 같이 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간접 전하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제가 듣고 내 말로 바꿔서 전달한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흐엉 씨는 주말마다 야외로 드라이브를 간다고 말했어요. 여기 아까와 무엇이 달라졌죠? 따옴표도 없어졌고 여기 다고가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흐엉 씨가 한 말을 제가 제 말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엉 씨는 주말마다 야외로 드라이브를 간다고 다고를 사용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Vâng, các bạn thân mến, ở trên bảng này chúng ta đang xem đấy là gì đấy ạ? Cách trích dẫn trực tiếp. Cách trích dẫn trực tiếp như cô Soyeon đã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tức là cái lời của người nói ban đầu các bạn giữ nguyên, không thay đổi gì cả. Và gì đấy ạ? Các bạn truyền đạt lại cái thông tin của người ta, nguyên thể cái câu đấy như thế nào các bạn dùng nguyên như thế. Thế và đối với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như thế thì các bạn hãy nhớ là gì đấy ạ? Có dấu mở ngoặc và đóng ngoặc cho cái nội dung mà người ta đã nói. Sau đó các bạn cộng với hako, mán hata là được.
Thế còn trường hợp thứ hai, đấy là trường hợp gì đấy ạ? Trích dẫn gián tiếp. Trường hợp trích dẫn gián tiếp này là trường hợp phức tạp. Có nghĩa là như thế nào? Nghĩa là lời các bạn nghe thấy, các bạn phải chuyển thành lời của mình trước đã, rồi mới nói cho người nghe. Thế thì ở đây sẽ có cái gì ạ? Không có cái dấu mở ngoặc đóng ngoặc nữa, đúng không ạ? Thế và cái lời mà gì đây người ta nói, các bạn đã chuyển thành lời nói của mình rồi. Thế sau đó thì các bạn dùng ta cô man ha ta như ở trong bài mà chúng ta đang học mẫu câu này. Vậy ở đây chúng ta đang học mẫu câu là ta cô ha ta, tức là chuyển dịch nội dung của người này nói với mình, của người nào đó nói với mình, và mình lấy cái lời nói đó mình lại nói với người khác theo cái quan điểm của mình. Thế và ở trong cái trường hợp như thế thì các bạn sẽ nhớ rằng là gì đấy, có một vài những cái sự thay đổi sẽ diễn ra ở các đuôi động từ tính từ hoặc động từ ita. Cô Soyoung sẽ xem tiếp với các bạn ví dụ ở đây. 네, 두 번째 예문입니다. 현장 학습을 언제쯤 갈까요? 선생님께서 다음 주쯤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선생님 말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을 거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 학습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장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아니면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직접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경복궁에 자주 가서 거기에서 역사적인 뭐 문화재나 아니면 건물을 보면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선생님, 베트남에서는 현장 학습을 어디로 자주 가나요? 아, 하노이 경우는 주로 만묘에 가요. 아,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만묘는 베트남의 첫 번째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베트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현장 학습을 가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네,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ở trong cái bảng này chúng ta đang nói đến một cái ví dụ. Ở đây có nghĩa là gì đấy ạ? À, khi một người mà hỏi là khi nào thì chúng mình sẽ đi hiện chi học sức nhỉ? Người kia nói là thầy giáo bảo là khoảng vào tuần sau. Như vậy đây là ở cái gì đấy ạ? Thời tương lai. Các bạn đang dùng ư co trong bảng lúc nãy đã phản ánh rồi. Có một cái điều nữa mà các bạn cần phải lưu ý, đó là trong trường hợp nếu nó là gì đấy ạ, danh từ. Nếu mà là danh từ thì các bạn sẽ dùng irako hata hoặc là gì đấy ạ. Trong cái trường hợp irako hata mà lại là ở thời tương lai nữa thì ở đây sẽ là chuyển thành runkorako hata. Các bạn hãy nhớ chuyện này nhá. Chúng ta sẽ xem tiếp mẫu câu thứ hai trong cái phần bài ngữ pháp ngày hôm nay, đó là mẫu câu ulka hata. Thế và ulka hata thì cô Soyoung sẽ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các cái ví dụ như thế này.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한국 여행을 할까 해요. 방학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한국 여행을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을까 하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방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번 방학 저도 가족과 해외 여행을 갈까 해요. 아, 선생님도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은 사실을 말할 때 계획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을까 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얼마나 있을 거예요? 9박 10일 정도로 다녀올까 해요. 네, 여기 9박 10일에 부산의 여행 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행 일정은 여러 가지 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 1이 9박 10일이라면 일정 2, 일정 3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정 중에서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일정 중에 한 가지로 9박 10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을까 하다를 사용한다면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계획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các bạn thân mến, ở mẫu câu ulka hata mà cô Soyoung vừa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ấy, ở trong tiếng Việt của chúng ta là gì đấy ạ? Hay là mình đang định là, đấy, tức là tương ứng với cái điều đấy. Nghĩa là gì? Khi mà các bạn xây dựng một cái kế hoạch mà các bạn chưa hoàn toàn khẳng định cái kế hoạch đấy để thực hiện, hay là trong rất là nhiều kế hoạch thì các bạn có một cái kế hoạch như vậy. Đấy thì chúng ta sẽ dùng nó trong trường hợp là hay là mình đang định là hay mình đang nghĩ là có nên chăng, kiểu như vậy nhá. Thế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ột cái mẫu câu thứ hai nữa, ulka malka, cũng liên quan đến cái ulka hata mà chúng ta vừa mới học, và cô Soyoung sẽ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cách dùng của ulka malka. 이번 방학에는 한국 여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ở đây các bạn sẽ thấy là gì đấy ạ? ulka malka, tức là cái gì đó nên hay không nhỉ? Đấy, thì đối với cái câu này nhá, 이번 방학에는 한국 여행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Tôi đang suy nghĩ xem là vào cái chuyến nghỉ hè lần này, vào cái dịp nghỉ hè lần này, mình có nên đi du lịch Hàn Quốc hay không nhỉ? Đấy, các bạn hãy nhớ cái tình huống như thế. Xem câu ví dụ tiếp theo.
어제 산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까 말까 해요. 네, tương tự như vậy. Ở đây có động từ 바꿀까 말까, đổi hay không nhỉ? Cái áo mà hôm qua tôi mua ấy, tôi không vừa ý lắm. Tôi đang nghĩ là có nên đổi hay không nhỉ? Đấy, như vậy có nghĩa là 을까 말까, tức là xuất hiện ở một cái động từ nào đấy và xem là có nên làm cái hành động đấy hay không nhỉ? Đấ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ột cái nội dung tiếp theo nữa là 을까 을까. Và cô Soyoung sẽ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như thế này. 부산에서 얼마나 있을 거예요? 길게 다녀올까, 짧게 다녀올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các bạn đang nhìn thấy ở đây là 을까 được sử dụng hai lần, đúng không ạ? Thế thì ở đây có nghĩa là như lúc nãy chúng ta là làm hay không nhỉ? Đấy, thế thì còn ở đây sử dụng hai lần thì nó sẽ là làm cái này hay là làm cái kia nhỉ? Ví dụ như trong tình huống hội thoại này, người ta hỏi rằng là gì đấy? Lần này bạn định ở Busan trong bao lâu? Đấy, người kia mới nói là gì? Mình sẽ đi nhanh rồi về hay là đi lâu lâu rồi mới về nhỉ? Mình đang nghĩ cái điều đấy. Đấy, tôi đang nghĩ xem là đi nhanh rồi về hay là đi lâu lâu rồi mới về. Vậy có nghĩa là trong hai hành động thì trong hai cái khả năng đấy thì sẽ là một trong hai cái khả năng đấy. Chúng ta xem ví dụ tiếp theo.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나요?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갈까, 공연을 보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네, tương tự như vậy các bạn nhìn thấy ở trong cái mẫu câu này. Người ta hỏi là gì đấy ạ? Cuối tuần này bạn có kế hoạch gì không? Thì tôi trả lời là gì? Tôi có hẹn với bạn mình rồi. Thế và tôi đang nghĩ xem là gì đấy ạ? Đi xem phim hay là đi xem kịch, đúng không ạ? Thế và các bạn thân mến, các bạn đã học đến đây. Đấy là mẫu câu gì đấy ạ? 을까 하다 thể hiện là kế hoạch. Bạn đang dự định làm việc gì đấy? 을까 말까 có nên làm hay không làm việc gì đấy? Thế và 을까 을까 làm việc này hay là làm việc kia? Như vậy những cái nội dung này là để thể hiện cái ý đồ hay là cái suy nghĩ của bạn về một việc gì đó mà các bạn có ý kiến hay là có dự định làm. Thì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mẫu câu này nhé. 오늘의 대화문 상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흐엉 씨하고 유진 씨가 추천할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추천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추천하는 장소는 바로 경상도의 경주입니다. 경상도 경주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인데요. 한국의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네. 네, 그리고 경상도의 이 정도 부근이 이제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경상도의 경주를 지금 여행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래 나와 있는데요. 경주는 경치가 아름답고 신라의 문화 유적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라라는 것은 옛날에 한국이 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로 나눠져 있을 때 여기 이 부근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신라 시대의 문화 유적이 많기 때문에 경주를 여행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실 때문에 경주를 추천하고 있나요? 한국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은 앞서 공부했다시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으로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모든 학교 학생들과 함께 같이 떠나는 여행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대화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방학에 여행을 좀 할까 하는데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경상도 경주를 추천하고 싶어요. 경주는 뭐가 유명한데요? 경주는 경치가 아름답고 신라의 문화유적이 많아요.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꼭 한번 가보세요. 한국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요. 대화문 영상을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여행지를 추천을 하고 있었나요? 경상도의 경주였는데요. 그래서 흐엉 씨가 방학에 여행을 할까 하는데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경상도 경주를 추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까 하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부한 것처럼 을까 하다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주에서는 뭐가 유명했나요? 여기 나와 있죠? 경주는 경치가 아름답고 신라의 문화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쓰기는 신라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신라라고 읽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꼭 한번 가보세요.
한국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요. 다고해요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고하다가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유진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은 사실을 표현할 때 다고하다를 표현해서 자기가 들은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에 여행을 좀 할까 하는데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경상도 경주를 추천하고 싶어요. 경주는 뭐가 유명한데요? 경주는 경치가 아름답고 신라의 문화유적이 많아요.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꼭 한번 가보세요. 한국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요. 두 번째 대화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떤 지역인지 지도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부산의 해운대 지역은 아까 말한 경상도 지역이죠. 여기가 경상도 지역인데요. 경상도의 남쪽에 바로 부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부산은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해수욕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그러면 왜 부산을 추천하고 있는지 같이 볼까요? 네, 부산을 추천하는 이유는 전망이 좋고 해변이 넓기 때문입니다. 해변이라는 것은 해가 바다를 의미하는데요. 바다 옆, 즉 바다 옆에 모래가 많은 곳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들었나요? 한국 사람들도 여름에 해수욕을 많이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수욕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썬텐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여행지를 추천하는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유진 씨를 하고 제가 흐엉 씨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학에 여행을 좀 할까 하는데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해운대는 뭐가 유명한데요?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다 만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하는 지역 어디였나요? 부산의 해운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를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흐엉 씨는 해운대에서 무엇이 유명한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진 씨는 해운대에서 유명한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아까 해운대에서 유명한 것이 뭐였죠? 전망이 좋고 해변이 넓다. 이런 유명한 사실이 있었죠. 아, 그리고 다음에 유진 씨가 들은 사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름에 해수욕을 많이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다고해요를 사용해서 지금 자기가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유진 씨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유진 씨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용해서 지금 부산 해운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와 함께 여행지를 추천하는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ác bạn có thích chủ đề du lịch không? Các bạn có hay thường xuyên đi du lịch không? Và các bạn có nhiều kinh nghiệm để có thể xây dựng kế hoạch cho một chuyến du lịch thú vị không? Ở phần bài đ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sẽ thử xem cái gợi ý của người viết về việc làm thế nào để có một chuyến du lịch thành công nhé. Chúng ta sẽ xem. 다양한 여행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하면 즐거운 여행은 할 수 있을까요? Chúng ta sẽ kết thúc câu thứ nhất ở đây. Trong rất là nhiều những cái sản phẩm du lịch thì chúng ta chọn cái nào để có thể có một chuyến du lịch thú vị. 먼저, 여행지의 기본 정보들은 알아봅니다. Người viết của đoạn viết này nói cái gì ạ? Đầu tiên,
bạn hãy tìm hiểu về những thông tin cơ bản về đất hay là miền du lịch. Yoenji tức là khu vực du lịch, địa điểm du lịch. Kibon jeongbo, những thông tin cơ bản. Người viết này nói các bạn thứ nhất là gì đây ạ? Hãy tìm hiểu những cái thông tin cơ bản về cái vùng du lịch mà bạn sẽ đi đấy. 여행지의 기본 정보를 알아본 후에 여행 상품은 이 3개 정도 고릅니다. Họ nói cái gì ạ? Sau khi mà bạn đã xem xét những cái thông tin cơ bản về cái miền du lịch đấy thì làm sao đây ạ? Bạn hãy chọn lấy 2-3 gói sản phẩm du lịch. Đây là cái gợi ý bước thứ hai. Tiếp theo, 그리고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각의 여행 상품을 비교해 봅니다. Đây là bước thứ ba. Bước thứ ba này là gì đây ạ? Bạn hãy đi vào trang web của công ty du lịch. Thế và gì đây ạ? Hãy thử so sánh các sản phẩm. 각각의 여행 상품. Tức là so sánh các cái sản phẩm. Đây là bước thứ ba. Người nói ở đây đã nói là gì đây ạ? Làm thế nào để chúng ta có thể có một gì đây ạ? Chuyến du lịch thú vị. Thứ nhất, bạn phải tìm hiểu các thông tin cơ bản về mảnh đất mà bạn sẽ đến. Thứ hai là bạn gì đây ạ? Hãy lựa chọn lấy 2-3 gói sản phẩm du lịch ở cái địa điểm du lịch đấy. Đúng không ạ? Sau đó là bạn hãy thực hiện việc gì? So sánh các cái gói sản phẩm này với nhau. Người nói đã định hướng cho chúng ta, người viết đã định hướng cho chúng ta đến đây. Chúng ta sẽ xem phần tiếp theo. 3 bước, bước tiếp theo. 자신에게 적당한 여행 상품을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여행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서 선택한 여행 상품의 내용은 확인합니다. Câu hơi dài một chút nhưng chúng ta xem. Tức là gì? Sau khi mà bạn đã gì đây ạ? Lựa chọn được cái gói sản phẩm mà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Sau khi mà bạn đã lựa chọn được gói sản phẩm phù hợp với đường bản thân, nhất thiết, bạn hãy lưu ý từ 반드시, nhất thiết, quốc. Làm sao đây ạ? Bạn phải đến trực tiếp cái công ty du lịch đấy hoặc là gì đấy? Bạn gọi điện thoại. Và gì đây ạ? Kiểm tra lại nội dung cái gói sản phẩm mà bạn đã lựa chọn. Đây là gì đây ạ? Bạn gì đây ạ? Kiểm tra lại, hoặc kiểm tra lại đấy, cái nội dung gói sản phẩm mà bạn đã chọn. Đây là bước thứ tư. Đúng không ạ? 이때 여행 일정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Lúc này là gì đây ạ? Bạn phải xem nó cùng với cả in tròn. Các bạn biết từ này là từ gì rồi đúng không ạ? Nhật trình. Từ này là từ nhật trình. Đấy. Lúc này là bạn cần phải xem nó cùng với cả nhật trình. Đấy. Vậy lúc nãy đến giờ là có 4 bước để chúng ta có thể lựa chọn một cái gói du lịch rồi đúng không ạ? Đấy. Tiếp theo, người nói này nói cái gì ạ? 확인이 끝나면 여행 상품은 예약합니다. Đây mới là bước thứ 5, là bước gì đây? Đặt hay là gì đây ạ? Gọi là gì? Mua tour đấy ạ. Đấy, chúng ta sẽ gì đây? Lúc đấy rồi, sau khi đã kiểm tra xong, tức là kiểm tra gì? Kiểm tra nội dung của gói sản phẩm này cùng với cả nhật trình nữa, đúng không ạ? Sau khi đã kiểm tra rồi, 확인이 끝나면 thì làm sao đây? Lúc đấy bạn mới đặt cái gói sản phẩm này. Thế v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행이 좀 더 즐길 수 있을 겁니다. Nếu mà bạn làm như vậy thì cái chuyến du lịch của các bạn chắc là sẽ tốt hơn. Vậy với tổng thể của một cái bài viết như thế này, đấy, người viết đã nói cái gì với các bạn? Có 5 bước để các bạn có thể chuẩn bị, xây dựng kế hoạch cho một cái chuyến du lịch thú vị. Đấy, các bạn hãy tham khảo 5 cái bước này trong việc xây dựng kế hoạch du lịch của mình nhé. Nè, 오늘은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곳에 여행을 가는 건가요? 메콩 델타에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겠죠? 베트남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곳을 안내하는 글을 쓸 때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글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지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 이러한 말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글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콩 델타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와 같이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같이 볼까요?
네, 이제 여행지의 특징과 그것에 따른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콩 델타는 햇빛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가 가끔씩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기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햇빛에 강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자를 챙기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산은 햇빛이 강할 때 양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라는 것은 양이 햇빛인데요. 햇빛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우산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산은 뭐 우산 겸 양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겠죠. 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콩 델타 지역의 특징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인데요. 메콩강의 하류에 베트남 남서부를 이루는 삼각주 지역이다 라고 메콩 델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류라는 것은 강의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삼각주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부하고 햇빛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쌀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쌀이 많이 자라는 지대고요. 또한 뭐 과수원, 과일을 키우는 곳이죠. 과수원이 많아서 열대 과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열대 과일이라는 것은 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와 같이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과일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다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trong phần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các bạn đã học các từ mới liên quan đến chủ đề du lịch, các hoạt động của du lịch. Ở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học mẫu câu trích dẫn ta cô ha tà và mẫu câu thể hiện sự lưỡng lự ân ca ha tà. Hy vọng các bạn sẽ sử dụng nhiều mẫu câu này trong quá trình luyện tập.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의 다양한 여행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